녹화 다시 눌렀어요. 예. 아, 커피 오랜만이네. STN 커피. 옛날에 제가 마시던 커피인데 거의 사양 맛. 예. 예. 방시혁 아저씨. 방시혁 아저씨가 뭐 과집세연님이랑 사진 찍혀 갖고 뭐 그거 가지고 조롱을 졸라 하던데. 왜 그걸 갖다 조롱을 해? 병신 같은 새끼들이. 지들이 못 나 가지고 지들은 그 흉측한 몸뚱아리나 그 뭔가 진짜 살 뺐다가 다시 찐 것 같던데. 그렇게 지들이 보기에 흉측한 몸뚱아리다 김정은 닮은 외모에다가 플러스 블루피스 살짝 닮은 그런 외모가 이쁜 여자랑 다니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조롱을 하던데. 아니 뭐 다니면 안 돼? 나는 그게 왜 논란인지 모르겠어. 어? 아니 막말로 뭐 둘이 무슨 뭐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아니 난 왜 그걸 갖다 조롱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 이슈로 슈가가 다 잊혀졌다고? 아! 아니야 근데 그 미리 찍힌 거라며. 혹시 오늘 코스니 만나러 가시나요? 뭔 개소리세요? 만날 코순이를 소개시켜 주시면은, 아니다, 오늘 저기 그러면은 전화데이트 해가지고, 예, 코순이 초대석 하겠습니다. 예. 그, 시세이도 드시나요? 에헤. 클렌징은요? 둘 다. 아이,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세요. 아, 제가 최근에 머리를 저 뭐야 그거를 했더니 예. 좀 뭐냐? 스프레이. 스프레이 뿌리는 거를 내가 좀 이렇게 최근에 좀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이 책상 여기 이 부분이 나왔었나? 예예. 예. 이게 나왔었다고 원래? 예. 이렇게 되게 지저분해 보이냐 책상이가? 어? 캠이 좀 옆으로 당겨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아니 그쪽 말 반대 반대. 그렇죠. 형이 가운데 와야죠. 넘어갔다 너무. 너무 왔어요 너무. 딱 형이 가운데 가야죠. 이 정도 이 정도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나? 네 이렇게 하고 약간 오른쪽 가운데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었어요. 왜냐면 그 영도 같은 거 볼 때 잘리기 때문에. 이게 근데 정석이긴 해요. 정 가운데 이게? 딱 이 정도? 이 정도. 근데 여기 왜 보이냐고. 원래 이게 안 보였던 거 같은데. 너무 내렸어요 지금. 네. 아 원래 이 정도였지? 네. 아 맞아 원래 항상 이 정도였어. 맞아 너무 맞아. 내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흘러요 흘러. 오. 하얀 옷 입었잖아. 이것도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워야 되는데 내 놓으시면 해놓을게. 아니 뜯어왔는데 그거를 뭐? 아 쉣. 이미 흔들어서 왔는데 지금. 야, 저 휴지 휴지. 키보드에 안 들어갔다. 그건 다행. 여기 조금 풀렸고. 줘, 줘, 줘. 바닥이
아, 방울토마토 너무 좋다. 이번에 좀 바꿨거든요, 다른 데로. 괜찮나요? 전에 거랑 뭐 그 차이 없는데? 스테비아가 다 거기서 거기지. 아, 영도는 10개 모이면 틀게요. 아, 배불러. 아우. 뭔 댓글? 뭔 댓글 말하는 거야, 랄프야? 네? 뭐 봤냐, 뭔 말이야? 아까요? 응. 방토 괴물을 물리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 달렸거든요. 뭔 소리야 그게? 어제 거예요? 어제 방토 먹방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토 괴물을 퇴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또 나오겠네. 어쩔 건데? 너무 일부러 그래서
어, 빨리 먹으려고 그래서 짭짭거리는 거 싫어하니까. 오늘 방송은 좀 짧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제 제가 노래를 너무 많이 했어요. 목도 좀 안 아프고 좀 그래.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뭐 오늘 좀 빨리 끄면은 내일 내일 방송할 때 그거 있잖아. 그 내가 버추얼 캐릭터 해가지고 게임 방송한다 그랬잖아. 내일 게임 방송하고 그렇게 해야지.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래? 게임 할 건 내일 뭐 그냥 정하면 되지. 아, 그 세고 쎘지 할 거는. 야, 쟤 왜 저래? 그게 없나봐. 그게 죽었나봐. 그게 죽었나보다. 아니, 그게 죽었나봐. 그게 뇌세포. 뇌세포가 죽었나봐. 뇌세포란 단어가 안 떠올랐어. 완전 매, 에. 완전 매, 에네, 매, 에. 아우, 오늘은 먹방이 없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갖고, 랄프를 깨워갖고, 샤브샤브를 먹고 왔어요. 아, 저 샤브샤브를 저번 달만 해도 6번 갔는데, 이번 달도 무지하게 가겠죠? 샤브샤브를. 샤브샤브를 좋아해요. 네, 라이스페이퍼에 쌈 싸먹었는데 지금 털음 할 때마다 고수 향이 올라와요. 제 고수 엄청 먹는데. 예. 그 집에 있는 모든 고수는 제가 다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고수를 사람들이 많이 안 먹다 보니까 나는 가면 고수 엄청 먹어요. 보시면은 이만큼 먹어, 이만큼. 고수를 이만큼을 가져와서 먹어. 고수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많이 먹죠, 고수. 일단 가서 저 야채도 요 정도? 청경채. 뭐 배추, 그리고 저 뭐냐 미나리, 각종 버섯, 국물 우리는 것들. 이렇게 개쩔죠.
그리고 이렇게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알목심에다가 고수를 얹고 양상추 적양배추 그리고 오이, 당근, 고수 해가지고 이렇게 딱 쌈을 싸요. 예. 그래서 한입 옴뇸뇸 먹으면 정말 맛있다. 난 샤브샤브 너무 좋아해. 폐지 안 되냐? 뭐야? 요새 보니까 딸이 수저를 이기는 거 같던 것이 잊혀진 태연이. 팩폭 살인기래. 팩폭 살인기. 불쌍한 새끼. 쟤는 진짜 그게 죽었어. 쟤는 진짜 그게 죽은 거 맞아. 맞아. 방제를 바꿔줄게. 방시와 같습니다. 어떻게 만났냐고요? 참. 정면 돌파. 근데 방시혁 아저씨 보면은 그게 있다 보니까 췌장이 진짜 튼튼한가 봐. 저만큼 찔려면은 췌장이 개 튼튼한가 봐. 저 어떻게 버티냐? 방시혁 아저씨 짱이네. 아이고, 어제 노래 진짜 많이 했다. 나 어제 노래를 한 20곡 한 것 같아. 20곡.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 어제 푸딩님 오기 전에, 어제 푸딩님 오기 전에 방송에 어떤 친구가 들어와갖고 내가 그때 별풍선 한 6,000개 정도 채웠을 때였어. 그래서 오늘은 만 개도 못 받겠구나. 그러고 이제 컨텐츠 다 끝나고 이제 좀 종료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2,500개를 딱 쏘면서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냐? 뭐 난 좋다. 아니다, 500개를 쏘면서 노래 좀 신청하면은 불러줄 수 있겠니? 뭐 난 좋다. 근데 뭐 선불이냐 아니면은 지금 쏜 걸로 해달라는 거냐 뭐냐 내가 잘 몰라서 그렇다. 딱 2,500개를 딱 쏘더라고. 그래서 3,000개 쐈으면 그래 노래 한 곡 야무지게 불러줘야지. 그래서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을 딱 불러줬더니 또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아무튼 6,000개인가 쐈어 어제. 그러고 나서
푸딩님이 조용히 노래를 듣고 있다가 노래 이제 다 부르고 나서 아우 여러분 저 이제 갈게요 진짜 아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볼게요 했는데 갑자기 만두개가 빵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헤드폰 벗었던 거 다시 쓰고 노래를 또 연거푸 계속 불렀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주무세요 하고 또 빵 만 몇천 개 써가지고 3만 개를 딱 맞춰주신 거지. 너무 좋았다 어제. 사실은 오늘 목도 안 좋고 어제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피곤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 휴방을 할까 했는데 또 약간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 어제 3만 개 받았으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날은 다음날 쉬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이 쏘면은 이 사람의 버릇이 나빠진다. 많이 번 날은 다음날 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자꾸 뭔가 껴맞추는 거지. 그렇게 볼까봐 무릎 쓰고 예, 왔습니다. 왔고 대신 오늘 방송이 좀 짧을 수 있다. 왜냐면은 내일 이제 그 게임 방송도 조금 준비를 해갖고 할 것도 있고 내가 좀 피곤해요. 예, 목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내일은 게임 방송하고 오늘은 좀 방송 조금 짧고 토요일 일요일 또 저 고정 컨텐츠 하고 그러고 예,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오늘 조금 짧방을 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우리 동네에 돌아다니는 청라에 돌아다니는 그 저 뭐야 매캐한 매연 뒤집어쓴 차들 다니는 거 그거 봤어요? 무슨 차였는데? 아 우리 카페에서 봤던 것 같은데 청라 그 저기 화재 사고로 인해서. 새하얀 차가 그 미세먼지 같은 거 그냥 엄청 뒤집어 써갖고 벤타블랙 에디션이 돼버렸어. 진짜 새카만 하얀 차였는데 그래서 멀리서 보면 투톤인 것 같았는데 그게 차가 타진 않고 이제 매연이랑 이런 유독가스 같은 거에 좀 간접적인 데미지를 받은 거지. 연애하십니까? 방제 뭡니까? 방제 하도 방시혁 아저씨랑 저랑 뭐 비슷하게 생겼고 몸뚱아리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어그로 끌길래 그렇게 했어요 방제를. 지랄들 하길래 미친 자식들. 어? 뭘 다른데요? 몸이 다르잖아요. 아, 몸이 다르다고? 아, 방시혁이랑 나랑? 아 근데 좀 뚱뚱하고 뭐 저 안경 쓰고 그러면 다 나야 애들이. 뚱뚱하고 안경 쓰면 다 나라 그래 진짜로. 왜냐면 안경 벗으면 너무 잘생겼거든. 안경 벗으면 이게 눈도 부리부리하고 너무 괜찮거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안경을 이제 쓰는 겁니다. 예. 오크페노크님 쿠팡의 두 번은 16개 감사합니다. 오크페님 고맙습니다. 뒷머리 길러서 울프컷. 머리숱이 왜 이리 많이 심? 흑채 뿌려서 흑채. 흑채 아무지게 뿌렸더니 머리숱이 지리네요. 예. 또 저 뭐야 아무튼 그 어디 있어? 그 링크 없냐? 저 카페 나 봤는데. 어디서 매연. 자동차. 아 청라 근황 뭐 이런 걸걸? 실베겔에 있었던 거였나 봐. 내가 못 봤나 봐. 아 근데 말할 때 좀 말할 때 뭐가 좀 목이 좀 아프네.
목이 좀 아파. 어제 노래 완전 빡세게 불렀어, 빡세게. 예. 아니, 청라 그 청라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 그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실베겔에 있었나? 어디 있었나? 뭐라고 검색해 나와요? 어, 친절이가 로리앱. 어, 이거. 아니, 청라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자동차래. 뭐야, 저. 벤타 블랙, 스텔스 그레이. 또 있어. 도로에서 찍힌 거 또 있어. 다른 거 찾아봐봐, 사진. 어, 원래 투톤, 그러니까 투톤인 줄 알았는데, 어. 사진 찍힌 게 있더라고. 아, 그건가? 어, 뭐지? 투톤인가? 어, 맞아. 저 자리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차를 보고, 뭐지? 투톤인가 했는데 제 차가 이렇게 돼 있네요. 원래 은색입니다. 어, 청라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차야. 어, 영도는 10개 모이면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김정은 방송인가요? 네, 맞아요. 밑도 끝도 없는구나. 그냥 뚱뚱하면 통통하게 살이, 얼굴에 살이 많고, 어, 뚱뚱하고 그러면 이제 김정은, 예. 엄삼용, 예. 방시혁, 안경 쓰면 방시혁. 어. 담배 안에 빗게요. 아, 오늘 되게 늘어진다. 아, 진짜 미친 듯이 늘어지네. 방시혁 아저씨가 84년생이야? 나이 되게 젊다. 아, 김정은? 어. 아니, 내가 87년생이거든. 나도 아직까지도 민증검사하고 담배 사러 갈 때나 식당에서 술 먹을 때, 술 시킬 때 민증검사하고 그러는데, 나도 나처럼 이렇게 어리게 봤지. 어.
52살이야? 오, 나이 많으시네. 50대구나. 유재석도 72년생? 응, 50대지. 오늘 좀 짧을 거예요, 방송이. 예. 몇 번 얘기한지 모르겠네. 미리들 알아놓으시라고. 아, 피곤해 죽겠네. 아니요, 여자친구 안 생겼어요. 아이, 씨발, 방제 때문에. 아이, 그만, 이거 하지 마. 아, 방제 귀찮아. 방제가 귀찮다. 텐션도 떨어지고. 오늘은 여러모로,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예, 일찍 꺼야 돼요. 그치, 하루에 3만 개 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오늘 방토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영도 지금 몇 개 쌓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쌓였네. 10개 쌓이면 그때부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 한 달에 100시간 이상만 해줘. 해야지.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은 채울 자신이 있다. 왜냐면은, 이번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러니까 나는 약간 요일별로 뭔가 컨셉을 정해서 하고 싶어. 토요일은 성지의 명곡, 일요일은 코트를 웃겨라, 금요일은 게임 방송으로. 금요일 게임 방송 같은 경우는 저기로 해야지. 그 저 버튜버 트래킹 그거 써가지고 내일 아마 보여드릴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버튜버로 게임 방송을 할 거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이슈거리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뭔가 계속 터지는 것 같아. 그래서 카페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에? 뭐야?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 또 열애설도 있었잖아. 뭐 누구랑 사귄다고. 이슈가 맨날 터져. 근데 오늘은 거의 그냥 방시혁 아저씨가 좀 제일 핫하긴 하다. 형이 지금 아프리카 제일 짬 오래됨? 아니, 나보다 방송 더 오래 한 사람들도 세고 셌는데. 예. 아니, 나는 그 기사 봤어. 그 누구랑 사귄다고. 연예인 그 저 누구냐, 여자 배우랑 누구랑 사귄다고. 한지민이랑 그 잔나비 최정훈 둘이 사귄다고.
둘이 열애설 터지기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지인이야, 지인? 아, 이미 그 사건 터지기 일주일 전에 지인이 보내줬다고? 오, 요, 지리네? 정보통이 오지네? 뭐 둘이 예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예쁜 사랑하고 싶다. 저랑 예쁜 사랑 혹시 하실 분 계신가요? 예. 없어요? 확인. 코순이 전멸. 인정. 이 방송은 내가 봤을 때 100% 남자야. 진짜. 푸딩님 돌아오면 이제 그때 99.99%가 되는 거고. 전화 데이트로 여자를 찾아보면 안 되나요? 근데 찾아서 뭐 하겠어요? 예, 찾아서 뭐 하겠어요? 시덥잖은 얘기는 하겠죠. 어디 사세요? 몇 살이세요? 무슨 일 하세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가 왜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 어떠세요? 예, 별로예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그런 거 아니야? 전화 데이트라는 게? 아니, 지겨워,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전화 데이트 하면은 90%의 전화는 이제 안녕하세요, 구태형 팬이에요. 아유, 약발박 왜 안 하세요? 아, 요즘 방송이 있잖아요. 방송이 재미가 없어요, 구태형. 아, 이 방송을 좀 저 거국적으로 좀 하십시오. 예? 방송을 좀 약발방이랑 이러고 섞어서 할 땐 재밌었는데 뭐 맨날 이슈만 하고 뭐 카페 보고 이게 방송입니까, 구태형? 방송 좀 제대로 하세요. 아, 좀 휴방 좀 그만하세요. 예? 요즘 바이크 안 타세요? 살 빼세요. 야, 이 돼지 새끼야. 이게 전화 데이트야. 하고 싶겠냐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안 합니다. 진흙 속에서 진주 찾기 하셔야죠. 근데 해서 뭐 하겠어요? 만나기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 보면은 여자의 진심을 알려면, 아이고 우리 재윤이가 또 100개를, 재윤이 너무 고마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자의 진심을 알려면 여자가 지갑을 열어야 돼요. 저는 정말 그 여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 여자의 진심을 보려면 여자가 지갑을 열어야 된다. 예, 진짜 정말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자기 지갑을 열어요. 예. 그래서 내가 방송에 전화 데이트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게, 팬가입도 안 하고 건빵이고 그냥 전화 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심심해가지고 할 것도 없고, 그래 새벽에 막 전화해갖고 아, 코토바 팬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진정성 없고 팬가입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하는 의미가 없지. 그게 코순이냐? 코순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유일한 코순이 단 한 명이야. 우리 방송에 푸딩님이야. 푸딩님밖에 없어. 그래서 방송에서, 그러니까 남자 팬들도 진심이면, 진짜 팬심이 진심이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우리 재윤이처럼 이렇게 100개라도 쏘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런 오는 정이 없어. 그러면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오늘은 방송을 좀 짧게 하지만 여러분들 내일은 좀 야무지게 할게요. 내일 또 이제 게임 방송으로 올 100%로 하는 날이다 보니까 조금 준비해가지고 게임도 다 설치해놓고 뭐 게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도 하고 말도 좀 많이 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돼. 나는 내일 방송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얼굴을 안 비추고 방송한 적이 없어.
정말 올해 들어서도 그런 거 없고 나 라디오 방송도 안 하잖아요. 라디오 방송 해봤자 진짜 10년 전에 그냥 가끔씩 그냥 캔키기 싫어가지고 기분 다운돼갖고 새벽에 그냥 찐팬들이랑만 이렇게 뭐 노래 부르고 얘기하고 좀 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몇 번 했던 거. 난 정말 캠 끄고 방송했던 게 한 10번도 안 될 것 같아. 지금까지 14년 방송하면서. 그러니까는 당연히 좀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뭔가 새로운 방송 환경에서 하는 느낌이니까. 일단 내일 안 씻을 거고. 예. 버튜버를 하는 거에 난 최고의 장점은 안 씻어도 된다. 머리를 안 감아도 된다. 여러분 제가 머리 이거 맨날 세팅하는 거 오늘 머리 좀 잘 됐죠. 솔직히. 예. 오늘은 머리로 말리고 다른 날은 그냥 머리 말리고 그냥 이렇게 뒤로 넘겨버리고 그냥 딱 오는 건데 오늘은 스프레이도 뿌렸어요. 스프레이 딱 뿌려가지고 각 잡고 귀 뒤로 머리 싹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세팅을 해놓은 건데 이거 매일같이 하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 줄 알아요? 왜 이렇게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 예. 보통 이 정도 머리를 세팅을 하고 나간다? 그거는 거의 뭐 여자 만날 때나 그럴 때 아니면 머리 이렇게 하고 안 나가죠. 근데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는데 제가 머리 세팅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예, 약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왜 꼴값 떨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프레이 뿌리던 것도 말아버려. 예, 그래서 매일 좀 그지같이 머리를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방송을. 내일은 이제 그 버티버 캐릭터를 갖고 와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 그래도 탈모 중에서는 아주 안 좋은 탈모가 있고 그래도 회생 방안이 좀 있는 탈모가 있는데 난 그래도 후자야. 회생 방안이 조금 있는 탈모야. 나는 여기는 앞머리 라인은 살아있거든. 삼탈이 아니라서 여기가 털려서 그러지. 예, 여기가 털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소갈머리가 좀 보이는 편이고 여기는 안 털려서 다행이죠. 예. 그러니까 베지터 대가리 3탈이면 3자 탈모 갈매기 모양 탈모면은 이 머리를 못해요. 이 머리 못해. 그러니까 탈모 아닌 것 같잖아. 예. 근데 이것도 흑채 좀 뿌리고 좀 빈 곳 좀 채우고 그러고 스프레이 뿌려갖고 만든 머리인데 이거 할 때마다 자괴감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어차피 방송 몇 시간 뒤면은 이거 다 머리 감고 흘려보내고 해야 될 텐데 그 특히나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 내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대가리에다가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그럼 말라 붙어갖고 머리가 진짜 여러분들 채팅창에 레고머리라고 한 것처럼 딱딱딱딱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뜨거운 물 나와가지고 그걸로 머리 이렇게 샤브샤브 마냥 머리를 이렇게 뜨거운 물로 촥 그 성분들을 다 흘려보내고 샴푸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다 감고 나면 그때는 부드러운데 머리 말릴 때 되면 머리 막 뻑뻑해가지고 아 그게 느낌이 너무 싫고 그렇다고 또 무슨 내가 여자처럼 무슨 린스 같은 거 헤어 무슨 트리트먼트니 이런 거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해고 탁 머리 하나하나 이렇게 윤기 있게 그거 싹 바르고 한 5분, 1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머리에 다 그 성분이 이렇게 스며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대가리 다시 빨고 나 이게 너무 귀찮고 천상 남자야. 난 진짜 난 비비 바르는 것도 싫고 선크림 바르는 것도 싫어. 그냥 자연인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게 좋아. 난 진짜 천상 상남자야. 귀찮으니까. 정수리가 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앞머리를 내리면 시청자분들이 좀 싫어하더라고. 머리 내리니까 이상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딱 넘기고 왔는데 올백 머리를 하니까 정돈돼 있고 단정하고 역시 30대는 이마를 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인물이 더 산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머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머리 내리면 내릴 수 있는데 이제는 머리 까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서 머리띠도 샀잖아. 머리띠 이거 방송 안 할 때는 머리띠 항상 하고 있어요. 네. 형 방송 언제예요? 모르겠어. 그냥 오늘 방송 길게 해버릴까 생각 중. 고민 지금 내적 갈등 중. 말 시키지 말아봐.
짧게 고민 중이야 지금. 좀 텐션이 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해서. 머리 오늘 잘 말았네. 이게 다 스프레이 덕이죠. 네. 머리가 잘 돼서 좋긴 한데, 또 감을 생각하고 하는 게 너무 싫어. 귀찮고. 네. 자, 영도가 지금 6개 쌓였습니다. 4개 남았고요. 어이구. 코트님 이제 토크는 아예 안 하시죠? 네, 아예 안 해요. 전 졸업했어요. 토크온을 졸업했습니다. 토크온을 졸업한 이유는, 예,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 예, 모든 레거시 미디어, 뉴 미디어, 모든 매체가 욕을 안 하고 저자극의 형태로 자극적이지 않은 좀 유쾌한 웃음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예, 역행하면서, 시대를 역행하면서 쌍욕받고 헐뜯고 괴롭히고 사회적 약자 같은 애들, 예, 물론 악랄한 애들이지만 그렇게 악밖에 악에 바친 애들, 예, 사회 좀 사회적으로 좀 뭔가 동떨어진 그런, 예, 애들이랑 대화하면서 토크온 하는 게 이제는 좀 그만해야겠다. 내가 좀 자중해야겠다. 아, 경솔한 발언들 안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안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토크온을 접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양지를 지향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아니 그동안 버린 짓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주워담고, 여러분 저 깨끗해졌어요, 저 클린 코트예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다가 못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왜요? 제가 토크만 하는 게 좋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곱등이 덮밥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근데요, 그게 있어요. 그동안 약발방 했던 모든 것들이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저의 약발방, 그러니까 제 방송했던 모든 순간들의 도서관 같은 거예요. 다 책 한 권씩 들어있는 것처럼 제 모든 방송의 연력이 전부 다 유튜브에 들어있으니까 도서관에서 하나씩 책 꺼내서 보고 싶은 거 보듯이 그렇게 약발방 보고 싶으실 때 보시면 되죠. 예,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토크온을. 예. 근데 진짜 많나요? 그 약발방 했던 게 진짜 얼마나 많은데. 그쵸. 저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게 사실 약발방이긴 한데요. 이게 양날의 검이다, 아이가. 예? 양날의 검이에요. 완전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너무 첨예하게 갈립니다. 제가 관두게 된 계기 말씀드렸죠. 집에서 제가 이제 화상사고로 집에서 이렇게 몇 달 쉬고 있었는데, 쉬다가 내가 방송한 방송을 어떻게 하다가 내 거 알고리즘에 뜨길래 내가 내 방송을 유튜브로 약발방을 보는데 너무 창피한 기라. 예, 표정도 뭔가 표독해갖고 음침한 어떤 그 음지의 아주 음습함, 이런 것들이 아주 녹진하게 표정에 다 녹아들어 있으면서
막 욕하고 막 누가 나 공격하면 그거 반박하느라 대가리 굴리고 말빨로 막 사람 이렇게 저기 하고 했던 게 아 이렇게 보는데 역하더라고. 내가 내 모습이 내가 내 모습이 너무 역하더라. 그래가지고 안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약발방 좋아하고 제가 욕짓거리하고 시원하게 뭐 욕받고 뭐 저 사람 말로 주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 통쾌하고 그게 뭔지 알거든요. 저도 그 재미가 아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야. 진짜 사람이 겸손해야 되고 그런 걸 이제 배웠다. 첼시 사랑님 고맙습니다. 아, 또 이 100개를 첼시 사랑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방송을 짧게 한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또 별풍선도 좀 계속 쏴주시고 그러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어저께 3만 개 받아갔는데 아주 뭐 또 기분이가 좋더라고요. 어제 이 별풍선을 만 개 이상 받아가는 날이 잦아지면 뽕맛이 오래가고 내가 참 방송을 한 게 너무 좋다. 이 길을 택한 게 정말 후회가 없고 좀 이 꿀통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이겁니다. 만 개면은 100만 원이죠. 쏘는 사람은 110만 원이죠. 저는 수수료 떼고 뭐하고 해도 70만 원 후반대를 가져가겠죠. 예. 아니죠. 80만 원 가져가죠. 80만 원. 예. 83, 24. 예. 240만 원을 사실 어떻게 번 거니까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에 진짜로 호의호식하고 여러분들 덕에 이 참 누리기 힘든 호사를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좋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또 별풍선 쏴주고 이렇게 해서 예? 노래도 마탱이 다 갔는데 그래도 열심히 부르는 모습 보고 별풍선 받고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기라. 예. 오늘 뭔가 너무 제가 막 되게 그 간증하는 느낌이 들어갖고 좀 역하신가요? 예.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평소에. 예. 그죠? 한 번씩 하니까,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니들이 쏜 거 아니면 닥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죠? 니들이 쏜 거 아니니까 구순염으로. 대부분이 무료 눈깔인데. 니들한테 고맙다고 한 거 아니야?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한 거야. 개새끼들. 죄송합니다. 장난. 아, 목 아파. 웃을 때도 이게 목이 진짜 아프네. 아, 어제. 진짜 똥꼬 가략근 힘까지 싹 다 몰아갖고 고음을 내질렀더니 목이 너무 아파. 지금 영도가 9개 모였습니다. 10개 딱 모이면은 틀어드리고,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말로만 뭐, 아니야? 아이고. 아, 내일 방송이 너무 기대된다. 안 씻고 방송을 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럭키 비키잖아. 조명 끄고 안 씻고 방송할 수 있다니. 정말.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진짜 잘생기고 그냥 뭐 머리도 대충 헝클어져 있어도 이게 잘생기고 그러면 조명을 꺼놓고 그냥 해도 별로 부담이 안 돼.
예. 근데 이게 보니까는 막 연예인 분들 가끔씩 방송 인터넷 방송 하는 거 보면은 방송 전문 장비도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캠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데도 너무 얼굴이 잘생긴 거야. 그래서 부럽다. 저게 진짜 진정한 방송 장비지. 방송 장비의 끝판왕은 바로 와꾸구나. 방한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 조명 없이 그냥 모니터 켜놓고 모니터 위에다가 이렇게 집게식으로 캠 있잖아. 그거 그냥 올려놓고 그러고 그냥 앉아갖고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아, 또 이렇게 또 저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됐는데 아, 여기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초보 방송인이니까 여러분들 예,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막 방송하는데 야, 최고의 장비는 얼굴이다. 그러니까 어쨌건 내일은 진짜로 제가 씻지도 않고 또 조명도 안 켜고 그냥 마이크만 딱 잡고 방송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아주 편한 상태에서 게임 방송을 하겠죠. 아, 버튜버? 버추얼의 삶. 버티버들은 노래도 하는데 노래도 해주세요. 아이 싫어. 노래는 어제 많이 했어. 아, 그럼 되겠다. 노래방송도 버튜버 버추얼 방송 할 때 그때 노래도 해버리면 되겠다. 얼굴 안 나오고 노래만 들으니까 되게 좋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뭐 버추얼 한다 그래서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대회에 참가한다든지 뭔가 타 방송인들이랑 뭔가 비비려고 하는 그런 뭐 느낌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나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나 편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뭔가 타 방송인과의 교류가 끊긴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제 방송에서도 언급하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숙주의잖아 우리 방송이 살짝 그런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타 방송인들이랑 뭔가 엮이고 비비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코트형 재산 얼마인가요? 닥쳐. 왜 남의 재산을 궁금해해 이 자식아. 남의 재산 궁금해하는 새끼가 제일 불쌍해. 어? 야, 내가 얼마 있으면 어떡할래? 뭐 할래? 내가 돈이 좀 많아 보이니? 맨날 그지가 짓고 다니고 그지가 짓고 다니고 그지가 짓고 다니는데 내가 돈이 많아 보여? 그럼 왜 난 돈 많다는 뭔가 그런 이미지가 희한한 그런 프레임이 씌워졌을까? 나란 사람은. 난 돈 많다는, 내가 돈 자랑하고 다닌 적도 없거든? 내가 뭐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한 적도 없고. 근데 희한하게 내가 돈이 많다는 그런 프레임이 있어. 몇십억 가지고 있고, 뭐. 청라에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고, 막. 이 바닥에서 뭔가 빠꼼이고 잔뼈가 굵어서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고 방송 오래 했다고 돈이 더 많은 거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아, 모르겠어. 미친놈들이. 나는 지금 뭐 부동산 큰 손이 되어 있고 진짜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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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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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피 해피암님 100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돌이 이미지가 좀 있다. 짠돌이 이미지. 짠돌이 이미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정말 돈을 현명하게 쓰는 사람 아닐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하루 쉬면은 하루 백수가 되는 직업인데 이게 내가 돈을 막 흥청망청 쓰고 방송을 위해서 투자한답시고 막 돈을 되게 과소비를 하는데 그걸 보고 야 방송 열정 대단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맞는 걸까? 돈을 펑펑 쓰는 게? 나는 돈을 펑펑 쓰고 싶지가 않고 그런 뭔가 지출이 알맞음이 있어야 돼 항상. 이런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을 때는 이게 과연 올바른 소비일까? 라고 생각이 항상 있어. 나는 그런 필터링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과소비 안 하지. 진짜로. 왜냐면 아끼는 것도 모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한창 이제 좀 방송인들이랑 좀 어울려 다니고 그럴 때 보면은 얘기를 술자리에서 막 이제 얘기를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방송한 지 한 1년, 1, 2년 되고 그랬는데 내가 막 8년차, 10년차일 때 막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면은 돈 쓰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뭐 이제 잘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벌써 벤츠를 뽑고 그냥 벌써 그냥 저 집부터 덜컥 그냥 비싼 월세 막 200만원 250만원 주는 그런 월세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나라면은 저렇게 안 쓸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과소비하는 방송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소비하는 거 보면 되게 위험하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 세 달 뒤에 방송이 접혔더라고. 열혈 딴 데서 누가 또 빼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사례들을 보면 돈이라는 게 진짜 언제 있다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특히나 이 직업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출을 되도록 안 하고 방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돈 쓰는 게 나는 결코 방송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 근데 각자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롱런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뭐 오래 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짬을 막 내세우면서 뭐 아주 뭐 이 분야에 뭐 아주 관록이 있는 것 마냥 예 막 주접떨고 그렇게 했던 게 되게 좀 창피하고 그래요. 근데 뭐 그냥 버티는 거지 예 뭐 롱런을 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저보다도 너무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 점점 갖춰야 될 게 더 많아지고 있는 시기에 그냥 이렇게 또 그나마 방송을 또 이렇게 근근히 또 이어갈 수 있는 이 현실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뿐이죠. 예. 그런 거죠. 뭐 저도 근데 뭐 언젠가는 접히는 순간이 있겠죠. 방송은 접는 게 아니라 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접힐 텐데 그 시기가 굉장히 좀 늦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땐 이제 진짜 그만해야죠. 그만해야죠. 그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위기감을 갖고 방송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한 달 동안 쉬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고 차차 뭔가 준비를 해 나가겠죠. 예. 그러지 않을까.
결혼해서 육아 방송하라고 하는데 결혼도 어렵고 애 낳는 거는 진짜 임신은 제가 잘 시킬 수 있는데 임신은 한 방에 기가 막히게 허니문 베이비 진짜 잘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혼이 어렵다. 임신은 진짜 잘 시킬 수 있다. 자신 있다. 자신 있는 분야다. 아 경험담은 아니죠. 위험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너 씨발놈 경고야. 그러니까 그만큼 저 이제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뭐 디테일하게 뭐 추접스럽게 방송에서 뭐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사정력이 좋니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추접스러운 쪽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임신은 내가 진짜 잘 시킬 수 있겠고 그냥 뭐 왠지 모를 자신이 있어. 왠지 모를 자신이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임신을 시키는 것도 이제 착상이 되려면은 양질의 씨와 양질의 밭이 필요해. 양질의 밭에서 양질의 씨를 뿌리면 잘 되겠지. 근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만나야지. 근데 뭐 사실상 지금은 결혼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예. 결혼 생각 1도 없고 그래요 저는. 예. 자, 영도를 한번 쓱 볼까요? 간식이 비만의 원인. 간식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여러분들 뭐 다들 느끼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드시죠? 네. 아, 간식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전통적인 간식. 뻑과 방시형 영상에 코트형 조롱 댓글 좋아요 400개라고. 봤어, 뭔지. 그 뭐 돈만 이래서 돈만 많으면 다 되는 세상이다. 뭐 하면서 내 얘기 했더만. 근데 뭐 근데 그게 뭐 뻑가가 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댓글에서 그 지랄 하는 건데. 그리고 그 댓글 쓰는 새끼 내 악질이야, 악질. 내 채널에서 차단돼 있는 새끼고 그 새끼는 이제 뭔가 좀 뚱뚱한 사람 나오면은 계속 내 얘기하면서 그 밈을 미는 새끼야. 내 언급하면서. 음침한 새끼. 내 우리 채널에서 저기 차단당한 새끼야. 그 개구리 개구리프 살 걸 닉네임이 유튜브 닉네임 뭐냐면은 80만 조회수였나? 뭐 그 새끼였던 것 같은데. 근데 괜찮아. 이거 위에 거 뿌려 먹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이거 뿌려 먹어야 돼. 유성수. 근데 그걸 전달한 새끼가 조금 음흉하다는 생각이 드네. 힙스러운 코트. 이 새끼 블랙에 나야겠다. 채팅 아무것도 안 치고 있다가 겨드러워가지고 저 채팅 치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 새끼가 그 새끼가 아닐까. 그렇지 않아? 굳이 저런 거 전한다는 거는. 원래 그런 거지 뭐. 근데 댓글에 또 그 댓글 있더라. 코트는 그래도 살 빼면 잘생기기라도 했지라고 하던데. 거기 막 이악 물고 막 진짜 열받아가지고 코트가 뭐가 잘생겼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던데. 응 미래 네 아들 코트? 막 이러면서 외모 가지고 계속 비열하게 이렇게 깎아내리던데. 불쌍한 새끼들. 맛있겠다.
참깨라면은 이제 맨 위에 있는 이 계란 이게 진짠데. 참깨라면 먹고 오늘 오쇼하고 그러고 조금 방송 짧게 끝내자. 어? 맛있게 드세요. 어, 언제 왔어? 우리 푸딩님께서 12,000개를, 아, 어저께도 20,000개 쏘셨는데 오늘, 와, 대박이다. 아이 푸딩님 이게 뭐예요? 이제 나 이제 저 푸딩님한테 받는 풍선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으려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푸딩님 고맙습니다. 아유 힘이 나네요. 정말 정말 힘이 나요. 컵라면 먹는 게 안쓰러워서 그렇다고? 이 시간에 급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건 컵라면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사실 전기통닭이 먹고 싶었는데 전기통닭이 지금 파는 데가 없더라고. 진짜 얼마 만에 먹는 참깨 라면인지. 뭐예요? 오, 닭백숙. 이쪽 가게 된다고. 야, 전기 닭백숙이 아니라 전기통닭이네. 와, 엄마. 와, 기름 쫙 빠져가지고. 크으. 야, 누룽지에다 해가지고 제대로네. 어, 맛있겠다. 저거 진짜 가끔씩 먹으면 맛있는데. 하지만 난 지금 내 앞에 있는 참깨라면도 귀해. 먹기 전에 이 씨발 것들이 자꾸 구제역 닮았다고 그러고 자꾸 씨발 뭐 방시혁 닮았다고 그러고 자꾸 씨발 뭐 엄삼룡 닮았다고 그러고 자꾸 씨발 뚱뚱하고 안경 쓰면 씨발 놈들이 자꾸 김정은 닮았다고 그러고 이 씨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씨발 얼굴 가지고 지랄 병들 하고 있는데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이 씨발 못난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내 씨발 오늘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개새끼들이 자꾸 욕 나오게 하네, 이 씨발 것들이. 어? 아이 걔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좁 해버릴까? 아이 걔 병신 같은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개 새끼들 너네 정말 뒤질래? 어? 자꾸 와가지고 잽을 날려 상녀르 새끼들이. 아니 100kg 넘는데 이렇게 귀여운 돼지가 어딨어? 어? 이렇게 귀여운 돼지가 어딨어? 어? 씨발 뚱뚱하면 치워줘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면을 다 먹고 나서 저걸 계란찜 만들어 먹는 거야? 계란 풀어갖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라면 국물 갖다가 밥 안 말고. 와, 아니 코트님 지금 세연이 사진 찍느라 허리 아프네요. 씨발 방시혁 때문에 못 살겠다! 구제혁 때문에 못 살겠다! 김정은 때문에 못 살겠다! 좀만 뚱뚱하면 씨발 자꾸 뭘 닮았다고 그러고 지랄병들해.
안 되겠다. 야, 코아디 가자, 코아디. 적당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알피야, 저 풀영상 제목에다가 방시혁 때문에 못 살겠다, 구지혁 때문에 못 살겠다, 김정은 때문에 못 살겠다 해놔. 어. 그리고 내가 소리 지르는 걸로 딱 해놔.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도 자꾸 와가지고 날 건들면 결국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유쾌하게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저항이 너무 거세다? 그 물살을 나도 타야 돼. 안 그러면은 방송 분위기 곱창나. 분명히 시선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시선. 그거를 또 잘 아니 뭐 임진모님이랑 뭐가 똑같다는 거야? 토마디, 토마디 그 자체인데. 맛있다. 띠엄. 야, 그거 하자. 면 다 먹었어. 계란 3개 넣었는데? 여기다 3개 넣고 저어가지고. 와, 가자. 3분 돌리라는데요? 그러면은 기가 막힌 계란찜이 나온다는데요? 예. 응? 많이 저어야 된다는데? 저거 거품기 있잖아요. 우리 집에 거품기가 있어요. 거품기가 있어서.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약간 좀 저기 한 게 나는 여자를 뭐 돈으로 막 이렇게 막 홀리지 않는데 여자한테도 돈을 안 써갖고 오히려 그게 좀 예, 난 여자한테도 돈을 아끼는데 계란을 근데 완전 젓가락으로 하는 게 나은데 저거 거의 머랭지기처럼 거품기가 해버리면은 좀 계란 입자가 너무 풀어져가지고 별로이지 않을까? 일단은 먹어보자. 어. 빵 되는 거가 그러니까 약간 빵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계란빵. 계란빵.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나 약 먹어야 되지 않니? 아, 오케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금지어 걸어놓을까? 방시혁, 구제혁, 뭐 이런 김정은 이런 거 뚱뚱한 사람들 뭐 다 금지어 걸어놓을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요즘 너무 힘들어. 예, 돼지라 힘들다. 안경 쓴 돼지라 힘들다. 기분 나빠. 나쁜데 뭐 나쁘다고 해도 귀여운 돼지가 있고 역한 돼지가 있다. 쏙 갔나. 맛있게 됐니? 거품기가 맞았다.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게 계란찜이다. 와, 보여드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아니다. 내가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서. 어, 내가 좀 낮춰줄게. 봐봐, 여러분 봐봐. 밑에다가 가져가서. 그러니까. 드세요. 이거 보세요. 와. 에이, holy fucking shit. 안에 트니까 약간 그거 되네. 그 뭐냐? 일본에서 그거. 오므라이스 딱 텄을 때 저거 되는 거 있잖아. 그 느낌 드네. 완전히 저어가지고 어. 와. 어 진짜 거의 푸딩 됐다. 야 이거 히트인데? 진짜로? 오 맛있는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와 어 달걀 3개 였으니까 면 다 먹고 국물 있는 상태에서 달걀 3개 그냥 되게 풀어서 그 상태에서 3분 돌리면 돼. 전자레인지다가 미쳤는데 개맛있는데 여러분들. 아 씨발 또 왔다. 그래 그래 나 미국 가서 과즙새는이랑 밥 먹었다. 어쩔 건데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어쩔 건데 이 병신 새끼들아. 니들이 밥이나 한 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미녀랑
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돈들 벌어 이 병신 같은 것들아. 기획사를 차리건 사업체를 운영을 하건 맨날 방구석에서 씨바 유튜브 틀어놓고 씨바 뭐 댓글만 달고 악플만 달고 하느라 좀 못난 것 같으면 니들이랑 수준 똑같은 줄 알지? 병신 같은 새끼들 나가 뒤져 이 개새끼들아. 아우 지겨워 씨. 아니 내가 왜 방시혁 아저씨를 그 저거 하고 있지? 그 저 쉴드 치고 있지? 혹시 빙의하신 건가요?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칼로 싹. 오므라이스. Take off the fufu. Take off the cloud chase. Take off the wifi. Take off the money phone. Take off the car loan. Take off the flex and the white lies. Take off the weird ass jewelry. I'ma take 10 steps and I'm taking off top five. 켄드릭 라마는 근데 왜 자기가 면류관을 쓰고 있어? 예수야? 약간 신성모독 같은데 저거? 면류관을 왜 쓰고 있어? 어 컨셉이야? 아니 컨셉이어도 면류관은 좀 그렇지 않냐? 크리스찬으로서 좀 열받네 켄드릭 라마. 야 라마야 너 면류관 빼라. 어? 꿀밤 맞기 싫으면? 건방지게 어디서 면류관을 쓰고 있어. 너 크리스찬이야? 그렇다면 인정해줄게. 면류관이 아니라 면류관이야 리을. 코티야 네가 교회를 안 갔는데 왜 크리스찬이야? 교회에 하느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계셔. 하나님은 마음속에 계셔. 믿긴 믿냐고? 아 믿지. 저 태어났을 때 세례명이 윤미카엘이었어요. 목사님이 그 엄청난 목사님이 저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주셨어요. 축복받고 태어났는데요. 야 이거 히트다 진짜 맛있다. 야 좀 이런 생각을 했지? 참깨라면을 다 먹고 계란 3개 풀어가지고 휘휘 저어가지고 전자레인지 3분 돌리니까 이건 미친 계란찜이 완성이 되어버리잖아.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맛돌이다 맛돌이. 간도 배어 있고. 어 여기 반말하면은 이것도 뭐 진짜 사기급인데. 참깨라면 가성비 무엇? 지린다. 아니 이거는
이 조리법은 참깨라면이 가장 맛이 있을 것 같아. 아리아나 그란데 보이콧 할게요. 남의 집안 가정 풍비박산낸 아리아나 그란데 보이콧 하겠습니다. 내연녀죠, 내연녀. 불륜녀.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크게 흔들림이 없지? 미국은 어떤 곳일까? 도넛에다 침 바르고 그지랄할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유명인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미친 기행들 중 하나가 남에게 민폐 끼치면서 뭔가 갑질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미국인들은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나 봐. 아, 물론 사과는 했겠지. 미국에 가보자. 아, 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What's wrong with you? 어제 내가 목숨을 살려줬을 텐데, 족바이든. 결국 오늘도 와서 10개를 쏘고 나를 긁으러 왔다 이것이지. 봉 쏘게 된다며 형. 네, 너는 한두 번이 아니야. 부배 형이 그랬다.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 죽여야 된다. 아, 잘 먹었다. 아프리카 계정 한 개가 나도 알기로는 뭐 한 700원인가 그 정도 선에서 거래된다던데. 왜 이렇게 계정을 거래하는지 모르겠다. 아, 잘 먹었다. 이거 진짜 히트다, 히트. 정말 맛있다. 예? 시청자 주작 하려고? 시청자 주작. 그거 왜 하는 거야? 자기 돈 써가면서 시청자 주작 하면은 그게 자기 시청자도 아니고. 그 시간에 뭐라도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약간 그 음악계에서 그거 음원 사재기 하는 약간 그런 거랑 같은 위치라고 봐야 되나? 아. 그거 반칙이지, 반칙. 아, 상단에 노출되고 싶어서. 그치, 여기가 진짜 하루에도 몇 명씩 방송이 접히고 하루에도 몇 명씩 신입이 생기고 그런 세계가 이 바닥인 것 같아.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곳이지.